2005년부터 유니온과 나이키가 협업을 진행을 하는데 당시에는 스트릿 문화 자체가 패션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릿 브랜드와 나이키의 협업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적은 수의 신발만 갖고 유니온에서만 발매하는 그런 작은 형태의 콜라보를 진행을 했었다면 지금은 뭐 스트릿 문화 자체가 패션의 중심에 있고요. 많은 스트릿 브랜드들 중심에 유니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온과 나이키의 협업은 뭐 신발, 의류, 액세서리 뭐 전 품목에 걸쳐서 가능할 만큼 유니온이 성장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이 신발 얘기할 겁니다. AJK1 로우, 유니온하고 나이키의 협업 모델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얘는 조던 로우 모델이 아닙니다. 얘는 KO 모델의 로우 버전이고요. 에어 조던 로우하고는 다른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다른지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할 건데 이 신발 발매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유니온하고 나이키의 조합인데 차라리 그냥 조던 로우로 만들지 왜 하필 KO의 로우 버전이냐,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실제로 보니까 뭐 이 컬러 조합 그대로 조던 로우로 나왔다면 훨씬 더 인기는 많았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예뻐 보이기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신발도 나름의 의미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말고 유니온 입장에서 지금 이 KO 로우 버전을 가지고 콜라보를 하는 거는 굉장한 기회입니다. 어쩌면은 이 콜라보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나이키, 특히 조던 브랜드의 선택을 받은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KO 하이 버전이 86년에 나왔을 때 로우 버전도 존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시중에 발매되지 않았었고 지금 2023년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KO 로우 버전이. 그것도 유니온하고의 콜라보를 통해서. 스니커신 역사에 유니온의 이름은 지금 새겨진 겁니다. 유니온의 수장인 크리스 깁스의 인터뷰를 보면 2년 전에 우연히 KO 로우 버전의 샘플을 본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발은 그 샘플을 토대로 만든 겁니다. 특히 캔버스 소재 같은 경우는 당시 샘플에 사용됐던 캔버스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금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발매됐었던 가죽 신발 같은 경우는 소재 자체도 아예 재해석을 한 그런 신발입니다. 이제 신발을 좀 볼 건데 제가 이제 상품 리뷰할 때 박스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박스는 스페셜 박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속 체인이 그려져 있는 스페셜 박스인데 이 체인이 이 컬렉션이 어떤 컬렉션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발 발매할 때 의류도 같이 발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유니온과 나이키의 컬렉션은 신발과 의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컬렉션의 테마는 80년대 뉴욕의 흑인과 라틴계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 지금 이 박스를 보시면은 이 금속 체인, 이 메달이 달린 체인 같은 경우에 80년대 뉴욕에서 흑인과 라틴계 사이에서 유행을 하던 그런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박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나이키 박스 이렇게 뚜껑 분리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리는 형태입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이 속지에 역시 금속 체인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점프맨과 유니온의 로고가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이거 보시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죠? 이거 마치 보석함 안에 체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스페셜 박스는 나름의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신발을 보시면은 훨씬 더 스니커 씬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발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로우의 샘플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그 로우 역시도 하이 버전을 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KO 하이 모델의 특징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캔버스 소재입니다. KO 소재를 상징하는 캔버스 소재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 캔버스 소재가 사용되다 보니까 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두리에 이제 바인딩 처리가 되어 있고 이 끈 들어가는 이 아일렛이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속 아일렛이나 이 바인딩 같은 경우는 소재 때문에 생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KO 모델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인조 가죽이 사용되는 건데 이 부분에 인조 가죽이 사용이 됐고 보시는 것처럼 들리게 되어 있는데 로고를 보면 에어 조던이 아닌 AJKO 로고를 사용을 했고 공식 명칭도 AJKO1 로우로 하면서 크리스 깁스는 AJK1 로우가 조던 브랜드 로우탑 버전의 새로운 옵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 솔 부분, 에어조던 1하고는 다른 솔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 제품에 사용된 솔은 나이키 반달의 솔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드솔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에어조던 1하고는 다른 솔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쪽에 보시면은 예전 샘플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안쪽에 들어가 있던 그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까지가 예전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한 거고요. 이제 여기에 새로운 디자인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이 안쪽을 보시면은 최근에 사용되는 사이즈 탭이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 사이즈와 관련된 것들을 보시면은 이 제품이 과거 샘플과 그리고 현대 디자인이 그대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니온을 상징하는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깔창을 보시면은 한쪽에는 프론트맨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제 점프맨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스티치, 지그재그 스티치 같은 경우에 유니온을 뭐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소재를 분리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유니온 제품 중에 이 텅처럼 지금 이 텅에 사용된 이 지그재그 스티치처럼 소재가 달라질 때이 스티치가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소재가 달라진다는 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란색에 유니온 LA 탭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또 다른 특징은 스우시, 이 벨크로 스우시입니다. 스우시가 교체가 가능한데 이 회색하고 그리고 이 파란색 계열의 스우시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유니온 LA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홀로그램 방식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벨크로 위쪽으로 검정색으로 유니온 LA라고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고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서 이 스우시를 붙이지 않고 이 로고만 노출해서 신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신발끈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텅 부분을 보시면 이 스펀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벤트성으로 단발성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나이키에서 AJK1 로우를 뭐 계속 전개를 한다. 그러면 얘는 시발점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치가 있고요. 그러니까 스니커보다라는 게 예쁜 거 사서 신고 뭐 리셀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컬렉팅하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픈 제품들 컬렉팅하느니 이렇게 의미 있는 제품,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제품들 컬렉션에 추가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의 솔은 나이키 반달의 솔이 사용이 됐는데 일반적인 에어조던 로우 솔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좁은 편입니다. 근데 신었을 때 착화하면서 큰 차이는 못 느끼겠거든요. 문제는 솔이 아니고 이 어퍼에 이 디자인과 이 캔버스 소재인데 지금 내부 캡이 없는 캔버스 소재다 보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신으면은 이 발가락이나 발등의 모양이 겉에서 시각적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예쁘게 신으시려면은 칼바리신 분들만 정 사이즈 신으면 될 것 같고 발목 조금이라도 넓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업에서 1업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솔이 지금 일반적인 에어조던 로우 솔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무겁다는 것도 구매하실 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